맞춰 오셨군요, 사령관님. 아몬이 천상석을 과부하시켜 울라리를 파괴하려 합니다. 아몬을 막으려면 천상석 다섯 개를 모두 활성화해야 하는데 그대들 양쪽 유닛 모두를 천상석 주위에 배치해야 목표를 완수할 수 있습니다. 열려있는데 말이야. 광물이 모자라. 광물이 부족해. 일꾼 좀 더. 광물이 더 필요해. 광물이 부족해. 광물이 더 있어야 돼. 이대로 두면 천상석이 과부하를 시작할 것입니다. 이제 목표를 차지해야 한다. 동맹에 합류해야 목표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. 광물이 부족해. 일꾼 좀 덮쳐야지 않겠어? 활성화됐습니다. 그 상태로 천상석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. 동맹이 전투 중이야. 아몬의 군대가 이 천상석을 차지하게 두어선 안 됩니다.
탐사정이 터져나가고 있어. 제가 피동을 하나를 조종하는 것 같습니다. 이건 신속 모독입니다, 사령관님. 가능하면 피동을 파괴하십시오. 목표를 차지하려면 동맹이 주위에 있어야 합니다. 우리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! 사령이 공격받고 있어! 아무의 하수인들이 천상석 하나를 두고 쟁탈전을 펼치고 있습니다. 천상석이 곧 그들의 차지가 될 것입니다. 천상석을 공격 중이야. 천상석을 또 하나 확보했습니다. 이렇게만 계속하면 아문의 계략을 좌절시킬 수 있습니다. 이 지역이 우리 통제하에 들어왔습니다.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. 중재자가 다시 날아. 동맹이 목표 주위에 있어야 목표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. 탐사정이 공격받고 있어. 저기 천상석 하나를 손에 넣었습니다. 반드시 되찾아야 합니다. 천상석 세 개가 우리 차지가 되었습니다. 나머지 두 개도 확보해야 합니다. 아몬의 병력이 천상석 하나를 노리고 있습니다. 곧 적의 손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.
공의 하수인들이 천상석 하나를 두고 쟁탈전을 펼치고 있습니다. 천상석이 곧 그들의 차지가 될 것입니다. 피조물을 파괴했습니다. 아무는 이제 그걸로 우리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. 아, 분부의 전율이다. 있잖아, 녀석들이 우리의 기지를 공격해야. 없을 겁니다. 잘하셨습니다, 사람. 혼란을 구하셨습니다.